밤이 되면 이미 밤에 밤 달려 satellite 물결들이 노래하네 빛나는 점마다 네가 보면 darkness 깨어질 수 없어 우리의 darkness 비교될 수 없지 네 손발이 너무 차서 해피노브라는 브랜드가 새롭게 런칭을 해서 제품 구경하러 갈게요. 눈 꼭 감고 계세요. 바쁘신데도 참석해서 축하드리고 이렇게 감사 인사드립니다. 피부과 선생님께서 상담하실 수 있는지 직접 시설할 예정이고요. 여러분 박수로 많이 부탁드릴게요. 6번. 난데? 아, 축하드립니다. 6번으로 뽑았습니다. 저요. 네,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5번은 한번 더 뽑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야 이렇게 떨리는데? 감사합니다. 늦게 고마워 너와 내 베개만 있으면 생각해 How can I help this feeling 너 빼고 나머진 글쎄 다 버려도 돼 아무도 안 부러워 baby 영원한 거 알지 너 빼고 아무데 갈 수가 없어 아무도 훔칠 순 없어 flawless 함이 보인다면 새로운 눈이 띈 거고 baby 혹시 내가 한 눈을 판다면 baby 내 손을 꼬집어줘 밤이 되면 이미 밤에 밤 달려 satellite 물결들이 노래하네 빛나는 점마다 네가 보면 darkness 깨어질 수 없어 너무 차서 자기 전에 벌벌 떨어도 동물이라고 울살이 나쁜 꿈을 벗어 변하지 말아줘 baby 내 손을 꼬집어줘 밤이 돼 wait did the things we gotta say no for sale time 성숙해지셨어요. 감사해요. 마라로 이제 오 그리고 나왔다 바로. 금방 나온다. 대박. 네, 맛있겠다. 나 마라 땡겼었거든 지희 씨. 사실은. 그러면 아예 거기에 마라탕집 있었는데 아 근데 속이 너무 아플 것 같아서 지희씨 인사해줘 우린 이디야에서 커피를 마신답니다 선수는 카페를 이렇게 빨리 아 우리 그거 뭐? 아, 사신 일본 갔다 오셨다고 또 사신? 사신 서울역 서울수 카페 My favorite pig은 이거야. 뭐? This one. Second one. 난 이거. 어, 너 잘 나왔어. 이거지 나위주. 이렇게 예쁘다. 그 좀 크게, 약간 길게. 야, 야 너 난 불렀어야지. 너무 예쁘다. 언니 다음에 내가 찾아. 그다음에. 응. Next one is 여름에 인들 반팔을 샀어요. 귀엽다. Summer Sock Club 5번 선수였구만. 예. 그래서 이것도
계속 나와. 마지막으로 보라고 집어. 여기 맛있대요. 두 개 챙기자. 이렇게 자, 어때? 이거 작은 걸로 해야지? 진짜. 기름 많은 게 맛있어. 기름 많은 게 알지, 알지. 아니 내 회사분이 여기 근처에 사는데 여기가 유명하네. 아 진짜? 맛있기로. 거짓말. 아니야. 왜 그런 거짓말을 왜 하냐? 진짜 멋있다. 유튜버. 아니요. 그냥 찍는 거예요. 55,700원 대박이야. 근데 우리도 웃긴다. 왜 유튜버 이랬는데. 아니요. 그냥 찍는. 잘했어. 내가 이렇게 온 거야. 이걸 열어야 되나 봐. 짜증나지? 너무 짜증나. 평생 가난할 사람. 2만원권이야 무려. 누가 줬어? 선영이. 어머 천사다. 나는 상큼한 거 이런 것도 좋긴 한데. 어머. 아픈가 봐. 감기 걸렸었어. 체크. 어, 다 났어. 다 났어. 친구 있어? 뭐 어떡해. 야, 너 걱정을 안 하고 꿀잼을 받네. 이게 이거네. 이건 뭐야? 패션. 뭐? 이거는 러쉬 밤. 얘들아 이거 향수. 어, 이거 뭔데? 혹시 핸드워시야? 아니야. 퍼퓸 밤. 아, 그래? 써봐. 나, 어, 나도 어디 한번.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이걸 일본에서 해줘? 아니 러쉬에 괜찮아. 가서 이제 향이 제일 오래 가는 걸로. 어, 야 내가 들어? 이거 한다? 응. 나 이거 발라봐도 돼? 응, 발라봐. 어 좋다. 너 먼저 발라. 깔끔해서 좋다. 빨개짐 같아. 어 이거 색깔도 이뻐. 약간 착색도 나 심지어. 여기 다이소 있어? 이거 좀 짜서. 계속 덜어가려고 그래. 넌 공병을 항상 들고 다녀. 그래 너 남았나. 이거 좀 누가 발라야겠다. 아 싫어. 어, 너무 많아. 올린 걸. 아니야 나 괜찮아. 오래 발라. 블러셔. 너무 빨개. 부적이야. 이거 약간 중국에서. 아 무서워. 심리학에 더 많이 맞으려고. 뭔지 알지? 이거 잘못 줬다가 안에 머리카락이랑 손톱 들어있는다. 어, 근데 그게 뭔지 알아? 이거 영혼 결혼식. 어, 하지마. 재밌으면서. 효정이 이거 뭐야? 여권. 멋있다. 여권이야. 어, 무슨 소리야? 여권이야. 뭔 소리야? 어이? 하나 카드가 너 약간 속았지? 오, 나는 그러니까 시대가 내가 공부해야 3년이 지났으니까 변할 수 있지. 충분히 변할 수 있는 시간이야. 어, 여권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그치 우리 준비한 거. 아니 언니 야 남겨. 언니 갑자기 영상 트니까 머리를 이렇게 다시 하더니 여기를 이렇게 가려. 쉐딩을 하는 거야. 자기가 머리카락을. 카메라 쉐딩. 어, 진짜 있네. 들어가서 아 집중해. 왜 저래. 가자. 뭐야. 준비되면 말씀드릴게요. 맛있는 거. 이거 들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원래 이거 뭐야? 잡고 찍어주자. 이게 그 우리 뭐 버터 무슨 크림아. 이게 약간 소로로 해야 돼. 메리 크리스마스 위경.
Thank you. 일로 와 얘들아. 얘들아. 우리가 나오면 우와 아, 이거 진짜 뭐지? 예쁘다. 이거 맛있대요. 일본 온 것 같아. 어, 나 진짜 엄청 귀엽다. 왜 주원이 사진을 보냈지? 아니, 잠깐만 이런 거 보내. 생각해보니까 내가 주원이 사진 왜 보냈지? 아 이렇게 옮겨주라고. 열어봐. 나만 사진 한 번만. 이거 가도 되니? 어, 잠깐만. 사진 한 번만. 굿즈케이크? 어, 하얀. 나 알 것 같아. 구찌 향수. 아니야, 아니야. 아, 그게 되게 가벼운 거야. 립밤. 아니야. 그냥 상상할 수 없는 가벼운. 상상할 수 없는 거. 응. 어, 하얀. 바빠. 지희야. 하얀 바빠, 지금. 배치를 더 제일 예쁘게 해봐. 됐어. 알겠다. 뭔데? 이 향 나는 거. 향 아니야. 향이 아니야? 올리오니까 약간 오일. 오일. 아니야, 아니야. 근데 그냥 되게 가벼워. 그냥. 맞추고 싶어. 아, 열어봐. 열어봐? 열어봐. 가자. 뭐야? 이거. 우와. 오늘의 뭐야? 어, 오늘 없이 그냥 붙이는 거야. 우와. 대박. 너무 예쁘잖아. 이 약간 하나의 있어. 작은 화장대 같다. 야, 야, 너무 멋있다. 실내로야. 그래서 나도 사실은 어, 만족하지 못한 채로 잠시만요. 너무 맛있어. 방송하셨나 봐. 방송하셨잖아. 아니야. 아니, 아. 그냥 페이크. 페이크. 보습력 좋은 건 어떤 게 있어요? 비누 중에서? 보습력이요? 보습력은 다 보습력은 다 좋거든요. 아 그래요? 피부 타입만 말씀해주세요. 보습력은 약간 건성? 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여기 울트라 건성. 네. 아 네. 울트라 건성? 고양이도 있어. 너무 멋있는데? 이거 예쁘다. 이거 예쁘지? 근데 이거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무 낭만적이었어. 이거 얼마예요? 2만 원. 멋있다. 오빠 왜 이렇게 많이 들었나? 루비. 뭔 재료? 루즈파트. 그거 진짜 보석이야? 응, 진짜 찐보석. 가넷. 너네 그거. 오, 대박. 찐이네. 근데 이거 진짜 이거는 비지 않은 사람들이 와서 사갈 좋겠다. 근데 이런 거 목걸이에 껴도 예쁘지 않아? 이거 보석을 다 어디서 구하신 거예요? 이거 다 어디서 구하신 거예요? 세계 각국 다니면서 제가 네. 한 40년 모은 거예요. 모으신 거예요? 거의 다 했어요. 세상에서 나오는 보석은 이 안에 다. 이거 진짜 캐시미어예요? Is it real? Yeah, real. 100%? 100%? 100% 캐시미어. 이거 진짜 따뜻한데? 이것도 괜찮은데 이게 훨씬 더 세련됐어. 맞아. 아, 이건 좀 더 유니크하긴 한데. 얼굴색은 좀 달라. 귀여운 아기자기해. 귀여워. 이렇게 이런 거 올려놓는 거.
아 이렇게 이렇게? 응 그렇게 괜찮다. 남자 캐시미어 100%도 24만 4천. 이거 봐 36만 네팔 거야 다. 야 네팔게 유명한가 봐. 그런가 봐. 응. 네팔에서 만든 최고의 캐시미어. 밥한국 시켜봐. 이렇게 좀 같이 촉촉했다. 매트해지는지. 진짜 맛있는 거. 소랑 곱창 고를 수 있는데 곱창 했어. 어. 잘했어. 우리가 고민하다가 금방 나왔어. 우와, 그래? 맛있겠다. 제가 오늘은 어딜 가냐면요, 휩트 브랜드의 홀리비데이 파티를 다녀올 예정입니다. 초대장과 함께 휩트 제품을 경험해 볼 수. 밖에 바람이 엄청 불거든요. 몰라 몰라. 일단은 이 가방은 제가 이번에 몰라 몰라. 일단 빨리 준비해. 가방은 이렇게 하고. 귀걸이 착용 완료. 이건 제가 좋아하는 디올의 헤어 퍼퓸입니다. 향수는 안 뿌리고 이것만 뿌리고 나갈게요. 마잉 다녀올게요. 왼쪽부터 우리가 셀바라고 부르는 제품, 그리고 선택하실 수 있는 제품들. 네, 무화버터도 예민하신 분도 이렇게. 코팅 다 하시면 코팅하신 분들 앞쪽으로 나오셔서 원하시는 제품 한번 담아볼게요. 이거 두 장 아직 나와서 섞을 수는 없는 거예요. 네, 아무래도 서로 특징이 다른 제품이어서 저희가 이쪽으로 살살 밀어주시고요. 다 밀어주시고 나 담아가지고 딸지머니 모양으로 만들어서 편하게 이렇게 짜면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네, 제품 공병 뚜껑 열어서 한번 예쁘게 담아볼게요. 제가 집에 왔는데 제가 시킨 귀걸이가 와가지고 한번 언박싱을 해볼게요. 보이십니까? 원형 쉐입으로 된 실버링입니다.
약간 진주와 실버 그 사이? 왜 머리에 달았어? 완전 크리스마스야, 크리스마스. 그리고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제품이 있습니다. 짠! 너무 귀엽죠? 이거는 버츠비 홀리데이 한정판 에디션입니다. 이렇게 트리에 걸 수 있게 오너먼트 느낌으로 디자인된 패키지입니다. Love you라는 문구가 있고 Wish you luck. 뭔가 시험이나 뭐 합격을 기다리는 친구한테 야, 잘 될 거야. 고마웠어. 저는 이 노란 색깔 패키지에 든 제품이 가장 제 스타일이었습니다. 여기 안에는 레몬 소르베 립 트리트먼트랑 스윗 만다린 립밤 이렇게 두 가지 제품이 있는데 정말 개인적이지만 저는 노란색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레몬 소르베 립 트리트먼트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은 손 열감으로 이렇게 녹아요. 이렇게 떠서 쓰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손 열감으로 이렇게 녹인 다음에 입술에 발라주면 되는데 이게 진짜 얇고 가볍게 올라간다는 점? 그게 제일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향이 그냥 레몬 소르베입니다. 진짜 레몬 소르베를 갈아 넣은 듯한 상큼한 향이 올라옵니다. 이거를 자기 전에 이렇게 쏙 바르고 자는데 그냥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 안에는 100% 자연유래 세라마이드가 들어있는데 그 세라마이드가 입술 장벽을 강화시키고 그 수분 손실을 막아준다고 해요. 그래서 입술이 좀 자주 트시는 분들이 그냥 가볍게 수시로 발라주기 좋은 립 트리트먼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립밤, 만다린 립밤인데 상큼한 귤향을 너무 좋아하는데 그 귤을 그냥 한 입에 왕창 먹으면 듯한 그런 상큼한 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버츠비 제품 자체가 100% 자연 유래잖아요. 비즈왁스나 해바라기 씨 오일, 뭐 코코넛 오일 같이. 그래서 다 100% 자연 유래 제품이어서 좀 더 안전하고 건강한 성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까운 지인, 가족, 연인한테 선물하기 더욱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연말에 잠시만 선물 하나씩 골라. 이렇게 너무 좋다. 그럼 여러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남은 연말 좋은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기를 바랍니다.